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어제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자 국내 바이오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년 만에 종가 기준 100만 원 선을 넘어서며 황제주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 호재를 안고 바이오주가 국내 대장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장중에 100만 원을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들은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4만 9천 원으로 어제 거래를 마감했어요. 이러면서 100만 원 단위의 이 주식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만약에 지금 100만 원 뚫었거든요. 네. 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레벨업 구간이 130만 원대까지 보는데 130만 원은 조금 이제 과도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조금 이제 하향을 해서 눈높이를 조금 맞춘다면 120만 원 선까지는 네. 지금 증권사 리포트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 정도로 네. 중립적으로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CDMO 쪽 관련 이슈는 제가 이슈 레이더 통해서 많이 또 리뷰를 네, 도와드리는데 그만큼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는 섹터이기도 네. 하고 특히나 대장주인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면 또 그에 따른 후발 종목들도 여전히 또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세가 두드러지긴 했었지만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그쵸. 이전에 네. 제가 이슈 레이더 시간에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받느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CGMP라고 해서 의수 의약품 그 인증 기준을 완전하게 충족하는 이 CDMO사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다섯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적은 숫자로 볼 수가 있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상승세가 20% 넘게 급등세가 또 나올 수 있었던 이제 부분에는 분명히 이렇게 미국 하원 쪽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런 이제 우수의약품 인증관리 기준을 네네. 유럽과 미국까지 동시에 이제 충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하원에서 이번에 찬성이 한 306표 정도 받으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네. 이제 상원 본회의 결의와 대통령 서명만 남아 두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양원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대통령 서명으로 넘어가게 돼서 연내에 이제 통과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하반기까지는 내내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레임덕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빠르게 이제 통과를 시켜야지 또 그에 대한 업적이 반영이 되고 또 그대로 또 해리스 행정부까지도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그쵸,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정치적인 부분들과 우리는 관계없고 독립성을 네.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이제 해리스가 당선될 수 있게끔 밑밥을 깐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 섹터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해 관계와 알력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하반기까지는 그 수의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네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 CDMO 쪽 관련해서는 투자를 계속 단행하게 될 그쵸. 가능성이 높고요. CDMO 쪽에 있어서 인도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과 같이 함께 경쟁해야 되는 경쟁 상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CDMO 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도 사실 관건이기 네네. 때문에 이에 따른 사실 옥석 가리기와 수혜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잘 공략을 하셔야지 2032년도를 보면서 달리는 네. 거잖아요. 밑바탕은 우리 시청자분들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또 지금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또 우리나라 빅파마 또 기업들이 CDMO 사업에 또 뛰어든 만큼 네. 관련 기업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반도체가 완전 눌려버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 수혜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겹경사라고 해야 될까요? 제약바이오 쪽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CDMO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볼까요? 고은배 랭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빅컷의 수혜 기대감으로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전일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드디어 100만 원 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시금 황제주 자리에 올라섰는데 성공하면서 100만 4,900원의 종가를 체결했고요. 이와 함께 CDMO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되는 생물암 보안법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종목들 바이닉스와 ST팜 역시나 주가가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바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가량 급등세가 나오면서 27,000원을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 ST팜 역시나 7%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10만 원 선을 웃도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XD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이 납품하던 고객과의 계약을 ST팜이 따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었고요. 이로 인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CDMO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최근엔 엮이고 있는데요. 전일 3%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한미약품 역시나 2%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고르게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그리고 CDMO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인 신고가 기록할 때 다른 바이오 주들도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강유정 파트너님, 저희가 CDMO 쪽에 삼발을 대장을 봐야 될까요? 네. 아니면 다른 거 보실 거예요? 제가 제약바이오 하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두 종목이 있는데요. 네. 그게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 하나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은 셀트리온을 가져왔는데요. 아, 셀트리온 하면 바이오시밀러 아니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셀트리온의 모태, 그러니까 2002년도 설립 당시에는요. 위탁생산, 그러니까 CMO 사업으로 출발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MO 사업을 하면서 수주를 받으면서 보니까요. 서정희 회장 아, 우리도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게 된 게 바이오시밀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신약 개발을 처음부터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력이 굉장히 좀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쪽에 뛰어들어서 지금 성과가 굉장히 지금 잘 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유럽 쪽에서는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에서 신약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에 따른 매출이 한 1조 정도로 전망이 되고요. 앞으로 향후 한 3조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재무 잠깐 함께 보면요. 네. 셀트리온이 지금 매년 성장세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조 5천억 원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5조 그리고 그 다음에는 9조까지도 지금 셀트리온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또 새롭게 신설해서 착공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정진 회장이 이번에 관련해서 행사장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한 걸 새로 이제 먹거리 창출원 캐시카우도 우리도 이제 가져가겠다. 그래서 다시금 CMO 과거에 했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CDMO까지도 한번 노려보면서 그러니까요. 이제는 올인원으로 처음부터 엔드투엔드로 가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자회사를 또 만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00% 이제 자회사로 점유를 하면서 CDMO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공장을 또 착공을 했었던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잖아요. 송도 1, 3공장을 지은 노하우에 자동화 기술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제조 원가율 자체도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게 되니까 여기서 또 마진율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머티리얼즈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다품종으로 해서 소량 생산을 하는 그렇게 해서 품목을 좀 늘려서 생산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서 차별화를 두는 이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세계 1위 CDMO 업체 론자와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승부를 할 거다라고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셀트리온의 넥스트 전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하신다면 이
이제는 지금 셀트리온이 거의 한 9개월 가까이 횡보 중에 있거든요. 이제는 그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네. 기술적인 구간 한번 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셀트리온은. 네, 지금 셀트리온이 그 합병 이후로 급등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는데 24만 원 구간대가 지금 전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9개월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최근 제 2개월 들어서 서서히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패턴상 지금 삼각 수렴 패턴으로 지금 수렴해 나가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단의 단기 박스권 구간인 21만 원 선만 돌파를 해준다면 24만 원 구간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런 미래 먹거리 사업, 특히나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수익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CDMO 사업에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 공장이 착공되면 4년 뒤부터 가동이 될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그 생물보안법이 2032년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치면 분명히 이제 그 안에 가동이 되면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모멘텀 주목하시면서 셀트리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DMO 사업의 셀트리온도 본격적으로 다시 진입을 하겠다라는 서정진 회장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금 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시 CDMO 쪽에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보면서 주가 24만 원 정도까지 일단 작년 말 올해 초에 올라갔던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정식 파트너님은 CDMO 쪽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없더라고요. 그런가요? 아, 왜냐면 나머지 종목들은 좀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가면은 이 종목이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100만 원 이거 넘어서면 네. 그 다음으로 슈팅 나올 가능성 높다 그런 이야기들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까? 이미 지금 현재 104만 9천 원 찍고 있는데. 네. 벌써 지금 9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상승 지속형 패턴을 최근에 만든 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면서 106만 원짜리를 넘어서는 흐름이 만약에 오늘이나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게 되면 이대로 14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어요. 140이요? 네. 네. 진짜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생물보안법은 이제 CDMO 사업 아닙니까? 네네. 삼성 이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또 이 세포주 개발과 공정 개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니 딱 들어맞는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뭐 이제 생산 캐파도 60만 4천 리터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 예전에 그 셀트리온이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 력을 만들었을 때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과 어떠한 그런 영업이익 캐파가 아주 가파르게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을 보더라도 지난 2020년에 1조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느덧 2024년이 되니 4조 4천억 정도의 그렇죠. 어떤 네.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매출액이. 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실적도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시세도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실적 성장세 대비해서 삼바의 지금 주가는 못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못 가진 않았지만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수 있는 시장이 있다. 끌어올리는 거죠. 대장주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게 네네. 다음 주 23일 날 9월 이제 미국 제조업 PMI랑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 지표가 발표 날 때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발표나는 이 제조업 PMI랑 서비스업 PMI가 시장을 짓누르지만 않는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대로 106만 원을 돌파하면서 140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고비만 잘 넘긴다면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때 106만 원을 깔끔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네. 140만 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기대되네요. 두 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평가 제가 궁금해서 다 물어봤어요. 140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 박정식 파트너님은 곽유정 파트너님은
보수적으로 네. 120만 원 정도까지, 높게는 130만 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또 이런 온기가 다른 CDMO 업체들까지 퍼질 수 있을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